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4시 52분이에요. 12월 16일 월요일 4시 53분입니다. 제가 3일 전에 12월 13일 금요일 날 제 47차 시위를 했었고요. 근데 시위는 일단 47차까지만 하고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위하는 장소인 경북대학교가 이제 겨울 방학에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시위는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47차까지 그 두 달 동안 지금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의 결과로서 유튜브 조회수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오늘이 겨울 방학 기간이 아니라 가지고 만약에 시위를 했다면은 48차 시위를 했을 텐데 시위를 했다면 아무튼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위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비디오에서 오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시위 블로그까지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위 자체는 11월 29일 금요일 거 39일차 시위까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위 자체는 제가 47차 시위까지 진행했고요. 47차 이게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12월 13일 예, 이런 식으로 제 타임라인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보여드리면은 조회수를 보여드리면 이게 조회수 1회예요. 1회 조회수 1회 이런 건 조회수 0회거든요. 조회수 0회 조회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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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1회 3회 1회 0회 0회 2회 0회 3회 2회 2회 9회 1회 4회 4회 3회 5회 1회 0회 5회 3회, 2회, 2회,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조회수가. 이게, 조회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회수가 거의 뭐, 없어요. 제가, 지금, 자, 두 달 동안이나 지금 시위를 했고, 경북대학교에 학생이 2만 명이나 되거든요. 2만 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는 경북대에서 지금 시위를 했는데도 지금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조회를 경북대생은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실제 경북대생을 제가 시위하는 시간 동안 오후 3시부터 4시, 5시, 6시까지 이래 경대 북문 그게 경대에서 가장 큰 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번화가가 있는 곳이고 근데 경대 실제 경대생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것을 막고 그리고 뭐 아무튼 돈을 주거나 뭐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 대학생인 척 연기하면서 제 시위할 때 제가 시위할 시간에 왔다 갔다 지나댕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범죄가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 퍼뜨려지는 것을 지금 막은 것 같은데 막고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없는 거 보시듯이 제만 뭔가 마음 고생하고 이래 일반 학생들한테는 이래 제 이야기가 하나도 안전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 범죄를 또 하나 저지른 것 같아요. 자신들의 범죄를 범죄가 퍼뜨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커다란 범죄를 하나 더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2만 명의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가장 큰 문을 자기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래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 못 지나다니게 막았다는 것은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커다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라도 이거 꼭 알아볼 거예요. 제가 시위했던 기간인 2013년 10월 10일부터 이제 2013년 12월 13일까지 그 두 달이 약간 넘는 그 기간 동안 오후 3시, 4시, 5시, 6시에 경북대학교 측이 경북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경대 북문을 그 제가 시위하는 시간에 못 지나다니게 어떤 못 지나다니게 지시를 했었던 어떤 사실이 있는지 좀 꼭 확인해 볼 겁니다. 확인해 보고 이것 역시 지금 2만 명의 아무 상관없는 학생 이것은 또 2만 명의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것으로 이것 역시 감옥에 가야 될 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꼭 알아볼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겨울 방학을 이제 12월 16일이고 이제 겨울 방학인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대학생은 이제 그 경북대 북문을 안 지나다녀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경북대에서 시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 개강할 때까지 일단 저는 시위는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거 2013년 11월 13일부터 10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경북대학교 측이 어떤 정부의 지시를 받고 경북대 학생들이 경대 북문을 제가 시위하는 시간 동안 오후 3시, 4시, 5시, 6시 사이에 경북대 학생들이 경대 북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저는 꼭 알아볼 것이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이것 역시 저는 커다란 범죄 행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일단 개강을 하면은 제가 또 개강하면 3월달부터 이제 또어
48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계속할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때도 뭐 이렇게 뭐 학생들의 발을 묶고 문으로 못 다니게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무튼 뭐 저는 이 범죄자의 살인마들이 하루속히 자수하길 바라며, 자수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그래도 어서 빨리 자수하기를 바랍니다.